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국가기도운동을 모임을 토요일날 8시에 받았으니까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 국가기도운동인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리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 아 큰일을 하시는 그런 그룹이구나 그런 확신도 있었지만 제가 오늘 대표를 맡으시는 양신기 목사님 또 유경호 목사님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서 함께 지냈던 동역자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왔습니다. 또 김동근 목사님은 제가 잘 솔직히 모르는데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왔습니다. 축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운동이라는 게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운동, 목회자들도 기도운동 많이 일어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좀 시간을 내고 여유를 갖고 읽고 싶은 책, 하고 싶은 일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성경에 관한 거. 그 다른 책은 굉장히 많이 도네이션 했는데 기도에 관한 거, 성경에 관한 거는 제가 다 하나도 안 버리고 갖고 지금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축사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기도에 관한 책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김준곤 목사님이 리바이벌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오래전에 내셨어요. 그 머리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지만 기도의 불씨를 모아서 성령의 폭탄이 터지게 합시다. 이제 핵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분이 그 금식기도 운동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이 머리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불씨를 모아 성령의 핵폭탄이 터지게 합시다. 자, 이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수첩에 적어가지고 자주 들여다봅니다. 우리 기도의 불씨를 모읍시다.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그래서 기도의 불씨를 모아서 성령의 핵폭탄이 터지게 하면 우리 자신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동곤 기자님께서 아까 저에게 유재도 목사님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끝내고 왔는데요. 내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오늘 다 여기 오기 전에 끝내고 왔는데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두 가지가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아까 우리 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 내 자신이 회개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배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히스기야인데 그만 15년 생명 연장받고 질병에서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무기창고, 재정창고를 다 열어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교만은 죄악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저 자신부터 회개하며 겸손하고
우리 자신이 죄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만 아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기도 운동은 잘하는데 아 저 사람 행동 보니까 우리보다 못해 그런 말을 우리 저 자신부터 결코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운동이 정말 김중근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의 불씨를 모아서 성령의 핵폭탄이 터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